오늘은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말복답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오늘부터 개학을 시작한 학교들이 많아 교사도 학생들도 땀 범벅에 시달렸는데 폭염에 지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개학을 맞은 초등학교 교실. 아이들 모두 여름방학 내내 찜통더위로 고생한 기억뿐입니다. 수영장에 가서 찬물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런데도 햇빛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에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방학이 끝났지만 폭염은 여전합니다. 등하굣길은 그야말로 땀 범벅이고 체육 수업은 엄두조차 못 냅니다. 건물이 낡은 일부 학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돌려 켜며 더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니까 아침에는 너무 더워서 학교도 가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이번 주 개학 예정이던 충남여중과 대덕중은 개학을 연기했고 구봉중, 관저중은 수업을 단축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에 학교마다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복을 맞은 삼계탕집은 이른 시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땀이 흘러도 복날 삼계탕을 놓칠 순 없습니다. 영양 만점 보양식에 더위에 지친 몸도 금세 펄펄 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무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고 힘들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씨 펄펄 납니다. 대전 문화동 35.9도, 공주 35.7도 등 오늘도 대지는 펄펄 끓었습니다. 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18일째로 1994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더위입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말 다소 꺾이겠지만 낮 기온 30도 안팎의 한여름 날씨는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특보는 다음 주에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9월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 많겠고. TJB 최효진입니다.